여기 프랑스에서 먹는 브런치. 여기 프랑스가 아니랍니다. 아, 종달리. 프랑스 음식을 종달리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샌드위치. 프레쉬하게 즐겨볼까요? 사장님께서 프랑스의 영화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그러게 거기서 이제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음식에 푹 빠져서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브런치 가게를 지금 차리셔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비건 샌드위치입니다. 비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고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 속재료를 얼마나 넣으셨는지 저도 먹었네요. 이 아보카도가 그 치즈의 맛을 약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의 궁합을 위해서 만든 사장님만의 달달한 상큼한 그런 소스. 저같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기 맛이 나는 비건 샌드위치. 부드러운 이 맛, 빵까지 맛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오픈 샌드위치 타르틴을 맛볼 차례. 굉장히 잘 익은 수비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랩이라든지 비닐 포장지에다가 다 싸서 길게는 한 72시간까지 한 3일 동안 저온 40도, 45도 막 이런 저온에서 물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타르트는 이렇게 먹습니다. 빵 위로 차곡차곡 재료를 올려 한 입에. 굉장히 지금 쫄깃쫄깃한 한 맛. 그리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수비드를 할 때 간을 미리 다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햄처럼 짭짤해. 샌드위치인데 불구하고 이 위에 올려서 이렇게 썰어서 각종 채소들과 사장님만의 소스가 더해진 상큼한 이 샌드위치. 정말 독특한 음식의 브런치를 먹는 느낌입니다. 프랑스 유학파. 네, 이런 아름다운 고장 봉달리에서 맛보는 백반, 카레, 뭐 이런 샌드위치, 프랑스 음식까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한 곳,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사색하기 좋은 곳, 이런 종달리로 여러분을 모실게요.